숙면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여러분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행동이 술을 마시는 것일 겁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잠이 쉽게 들긴 하지만 오히려 새벽에 자주 깨어나서 더 피곤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숙면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페인 섭취를 줄이십시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수면 12시간 전부터 카페인이 있는 음료인 커피, 콜라, 녹차, 에너지 드링크를 피해야 하고, 불면증이 없는 분들도 가능하면 이런 음식을 수면 6시간 전부터는 피해야 합니다. 이는 커피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커피를 마시고 나면 5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도 카페인의 절반 정도가 저희 몸에 남아있고, 이후 10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야 카페인의 양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후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마신 커피가 우리의 밤잠을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잠이 잘 들지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숙면이라고 부르는 수면의 단계인 비렘 수면 중 3단계, 4단계를 줄여서 수면의 질 또한 악화시킵니다. 결국 커피를 마셔서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잠에서 깨기 위해서 커피를 더 많이 마시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참고로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 반 정도의 양입니다. 둘째, 음주를 가능한 줄이십시오. 술은 일시적으로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밤늦게 잠을 깨우게 만듭니다. 즉, 처음에 잠이 잘 드는 것 같지만 자주 잠에서 깨게 만들고 특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술이 우리의 뇌를 잠이 잘 드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술 또한 카페인처럼 숙면 단계인 3단계, 4단계의 비렘 수면을 방해하여 우리가 얕은 수면만 반복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주 깨어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마신 술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뇌에 생체 리듬을 담당하는 생체 시계에 계속적으로 쌓여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수면의 양가지를 악화시킵니다. 제 사견으로는 불면증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술과 커피를 끊는 것입니다. 셋째, 담배도 끊어야 합니다. 니코틴 또한 뇌에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쉽게 들지 못하게 합니다. 니코틴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은 새벽에 발생하는 금단 증상 때문에 종종 잠에서 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넷째, 잠자기 전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흔히 환자분들이 숙면을 위해서 어떤 음식이 좋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수면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위가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잠이 잘 들게 되고 또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음식의 소화, 저장대를 위해서 몸의 장기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다섯째, 수면제를 매일 습관적으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수면제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한 영상을 만들 계획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만성 사용 시 습관성, 의존성, 내성, 부작용 등이 발생하니 필요한 경우에만 짧게 복용해야 됩니다. 수면제는 몸이 아프면 먹는 진통제와 같이 그날 잠을 잘수 있게 만드는 임시 방편입니다. 하지만 진통제와 달리 장기 복용 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성 불면증의 경우에는 수면제를 끊고 불면의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숙면을 위해 피해야 할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수면 위생을 잘 지켜줘서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